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남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채터박스 비트 3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많은 분들이 완전 방수형 마이크를 요구함에 따라서 쇼핑몰을 통해서 방수 마이크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방수 마이크를 장착해서 배달 라이더가 되든 아니면 우리가 비를 맞게 되는 상황에서 그 헤드셋의 고가 부품 중에 하나인 마이크가 손상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아니,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완전 방수 마이크입니다. 히트 닦는 걸 좀 봐. 상남자. 정식으로 오픈되기 전에 미리 마이크를 받아봤어요. 자, 이렇게 완전 방수 마이크 포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발라진 걸로 봐서는 별도의 부품을 판매할 때 여기에 보관해서 판매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박스 늘 그렇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 방수이냐 아니면 일반 마이크냐의 구분은 방수라는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방수 스티커가 붙여진 제품은 내부의 방수 처리라든지 실링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이거 해가지고 방수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놓고 테스트를 할 정도로 성능이 상승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마이크하고 굳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기존의 방수가 아닌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섞어두면 찾을 수 없을 정도인데 일단은 방수이냐 방수가 아니냐는 이 방수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했을 때도 기본적인 방수라고 하기에는 좀 방수 기능이 좀 훌륭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실링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거의 완벽한 방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방수 마이크를 제조사의 그런 자료나 이런 것도 뭐 믿을 수 있겠지만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도 그냥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참다수 협찬도 아닌데 뜯어야지. 자, 방수 표시가 있는 마이크를 물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녹화까지 이 상태로 마치고 나중에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충분히 리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약간의 그 불편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음성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음 제거 기능,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거는 노이즈로 인식해서 그냥 캔슬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조사에서 답변이 와서 그걸 또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그대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트3는 전화통화 및 인터컴 통화 시에 주변 잡음 소리를 줄여서 통화자 음성만 크게 전달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입에서 약간 떨어지는 정도가 10cm 이내여야지 음성으로 인식된다는 소리죠. 넓은 곳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넓게 찍어야 되겠다. 아,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행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조작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이즈, 소음으로 인식해서 캔슬 시켜버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스노우보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레저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모든 잡소리나 소음들이 상대방의 귀로 전달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귀를 피곤하게 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목소리만 정확하게 깔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노이즈 캔슬링, 즉 주변 소음 억제 기능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세나 블루투스나 아니면 미국 제품인 카르도 블루투스 이런 것들은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일반 저가형 블루투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조사에서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았고 마이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사실 뭐 시원하진 않지만 1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음성 녹음을 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에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음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깔끔하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일반 통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사람이 타는 공간 이런 곳에서는 이 정도 목소리로 통화한다면 민폐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살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작게 얘기하면 이것을 소음으로 생각하고 캔슬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 소음 억제 기능이 일반적인 수준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레벨을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계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기능이긴 합니다.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노이즈 캔슬링 자체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할 수도 있겠죠. 아쉽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채터박스에서 개선품으로 나온 이 방수 마이크, 완전 방수 마이크 리뷰를 마치고 문제가 있을 시 아니면 사용해보고 어느 정도 세팅을 바꿨을 때 대화나 통화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제품이 필요하시다면 7월 중순에 출시되는 채터박스 완전 방수 마이크를 쇼핑몰에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마스크 줄하고 핸드폰 스트랩입니다. 앞면은 제가 최근에 로고를 바꿔가지고 이런 유리나무라는 로고와 우리를 위한 공간이란 뜻의 Geeks Place라는 이런 멘트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뒷면에는 인스타그램 유리나무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태그를 할 때 적을 수 있는 유리나무라는 문구를 이렇게 태그마크를 형상화해서 뒷면에는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보통 요즘 최근에는 무선 충전 거치대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립이라고 하는 그립톡이라고 하는 손가락을 끼우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붙이고 다니시는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데 무선 충전 기능도 못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스트랩 하나 달아서 휴대폰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커넥터를 달았을 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한 이런 스트랩과 이 마스크 거리를 만들어서 바이크에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를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곧 개발되어질 유리나무 쇼핑몰에서도 제품을 구매하실 때 무료로 증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저를 만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들고 다닐게요. 예전에는 이런 모자도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나 달자.